질문과 토론의 과학. 오늘 이 두 분의 수학자를 모셨기에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먼저 인공지능 시대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가요? 예, 많은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이런 일도 할 거고 저런 일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.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.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인간이 하던 일을 어떻게 대체할까가 아니라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우리들은 정보라는 거가 사람이 필요할 때 기록했었고요.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구전했고 문자로 남겼고 요즘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인간이 직접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런데 미래 시대에는 도저히 인간이 생산되어진 모든 정보들, 뭐 수많은 기계들이 쏟아낸 정보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분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누군가 그 중에 그 쏟아진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. 그게 저는 인공지능한테 기대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를 갖다가 바라보는 것과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인공지능이 정말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알파고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절대 컴퓨터가 못 이길 거라고 저는 5대 0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아, 0대 5겠군요. 생각했는데 거꾸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. 굉장히 놀랐습니다. 사실 알고리즘적인 뭐 원리들은 대강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게 통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니 역시 수정구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사실은 수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인공지능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죠.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하도 디스토피아적인 것들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. 근데 또 너무 그러는 것도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가끔 듣는 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게 이제 인간을 흉내내고 있으니까 마치 비행기가 새를 새처럼 날 수 있잖아요. 근데 비행기의 원리를 모르면 저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? 이러고 이제 걱정할 것 같습니다. 그럴 필요 없잖아요. 비행기가 도망가진 않을 텐데.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당연히 인간을 지배할 거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은 꼭 아닐 것 같습니다. 알파고가 한 판을 졌지 않습니까? 네. 그거는 알고리즘의 문제인가요? 제가 알파고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사실 알파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. 가끔 알파고 그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이게 브루트 포스라고 그러죠. 모든 경우를 다 해보아서 최선의 애를 찾는 것이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식으로는 전혀 바둑을 둘 수가 없죠. 그래서 저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컴퓨터가 삐끗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랜덤하게 조사해 가기 때문에 정말 이세돌이 운적해 사람으로 치면 술 깨다가 깜빡한 거죠.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알파고가 아닌 관계로 공부 좀 더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, 정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의 홍수인 시대인 만큼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이 수학이라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?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금 전에 하셨던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질문입니다. 알파고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더 나아가서 내가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인공신경망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. 늘 그렇듯이 그 답이 수학적으로 풀릴지는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을 디디는 사람 중에 하나가 수학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
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갖다가 수학자가 앞장서서 가는 그리고 그러면서 뭐 많은 실패도 있을 거고요. 많은 발견도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고 알고리즘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 비트코인 보셨잖아요. 사실 비트코인에 쓰인 수학은 사실 별거 없거든요.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한 100년쯤 된 수학도 다 쓰고 있었습니다.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천재였던 건 걔들을 그것들을 다 알려진 그것들을 잘 결합해서 멋있게 문제를 해결한 거죠. 저는 사람들이 수학 공부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고리즘 자체를 뭐 돌리는 건 컴퓨터가 훨씬 잘합니다. 문제는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걔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최근에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. 유행하고 있는데 딥러닝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선형대수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. 벡터 다루고 뭐 이런 과목입니다. 안타깝게도 이제 수학 고등학교에서 기하가 빠져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선형대수만 가지고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아마 앞으로는 기하학을 좀 더 세련된 기하학들을 이용한 그런 접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군요.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수학이라는 게 수학자가 하는 영역이었던 수학까지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? 인공지능이. 그러면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수학자가 아예 필요 없어지거나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수학자의 역할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 생각할까요? 저는 이 수학의 시대가 계속 변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. 옛날 옛적 한 천년 이전의 수학은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하면 답 나와. 이런 시대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와서 미적분학이 개발되면서 수학의 면모가 좀 바뀌죠. 그러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론의 시대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이론의 시대가 한 18세기, 19세기 이렇게 쭉 커서 한 2, 300년 흘러왔습니다. 저는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다시 계산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. 근데 이제 이전 시대하고는 다른 계산이죠.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알고리즘만 절차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20세기 후반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 20세기 후반 21세기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산 자체는 컴퓨터가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계산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어떤 계산을 시킬 것인지 이게 이제 새로운 수학이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수학의 모습들이 계속 바뀌어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잠시만. 네. 그러면 아니 박 교수님께서는 아까 그 처음에 소개를 하실 때 수학 교육과에 네. 계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이제 학생들에 대한 수학 교육도 굉장히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코딩 교육 같은 것들이 과연 필수가 될지 네.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코딩 학원에 다닌다 이런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. 사실 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 컴퓨터 언어를 거기 맞추어서 논리적인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니까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뭘 구현할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. 그게 사실은 수학인 거죠. 그러니까 수학적인 바탕이 있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뒤에 이상한 수식이 하나 있는데요. 뭐 굉장한 수식이 있죠.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학생 지도하는 학생 하나가 논문을 쓰는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뭘 한답니다. 근데 계산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저런 복잡한 식을 쓰고 있더랍니다. 뭐 로그가 잔뜩 나오고 뭐 이상한 식이죠. 근데 저거 정리하면 365분의 x거든요.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산만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디립다 복잡하게 쓰고 있는 거죠. 저거 그냥 타이프 쳐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건 너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니 이거 뭐 정리하면 간단하잖아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. 그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떤 식을 이해하고 걔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붙여주실 말씀 있으니까. 예, 뭐 코딩도 중요하고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뭐 코딩을 통해서 익히는 것도 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다른 나라에서
기업들도 그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하고요.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수학조차도 단순한 계산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딩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너무 기능적으로 되어져 버리지 않을까. 만약에 기능적으로 된다면 수학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한 기술이 되어질 위험성이 높아서 그런 점은 걱정입니다. 반대로 한다면 코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건 좋은데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? 그러니까 수학이 계산이 아니라 사고이듯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이 강연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이 수학의 어떤 전문적 내용들보다도 이 수학적 사고라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 활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이런 강연 시리즈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가시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